라인업 제가 정해드릴게요. 난이도는 그럼 보라칠리 초록한화. 오케이. 한국인 헬란이도 이번 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살인마 중에서 가장 빡센,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판 중에서 가장 빡센 라인업이에요. 검증된 1렌 고인물들이 뭐 두 명 막 이렇게 섞여있어. 이상 섞였어. 이게 가장 어려워. 이번 오늘 하는 게임 중에서 이게 가장 빡센 판일 거예요. 톡구했어야 되는데. 말했듯이 이게 이 세팅의 맹점은 한 명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한 명이 산발전기 사발전기 버쳐버리면은 결국 해그가 지지고 복구해도 1킬 잘해야 2킬이야.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 상대로는 해그가 이속이 느리기 때문에 엄청 오래 버티거든. 자, 맵은 잘 떴다. 맵은 잘 떴어요. 맵은 되게 잘 떴어. 자, 집착자는 버려. 집착자 따라가면 게임 터진다. 교통의 요지에다가 좀 깔아놓고 천천히 가, 천천히. 항상 교통의 요지. 이거 집착자면은 낭패거든. 아, 잘못 눌렀어. 멍청아. 습관 들어가지고. 이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능동적인 텔레포트가 나가기 때문에. 도망가자, 끝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반응을 원래는 F를 누르고 다니면, 그러니까 텔레포트를 누르고 다니면은. 오, 실수했어. 내 교통의 요지. 아이고, 실수했다. 실수 많다. 실수 되게 많다, 지금. 안 돼, 이거 못 잡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 실수 많다. 대단하거든. 이거 맞으면 이겨. 아이씨. 자, 칼집 맞으면 안 되고요.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아, 그래도 빨리 걷어냈어. 피해는 크지만. 피해는 되게 커요. 자,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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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래요. 물결표 해그래요. 중에. 그리고 빨리 견제 갑시다. 아, 느려. 떨어지는 순간 때려야 돼. 밸런스 드거든. 때리기만 하고 그냥 조준하고 있어요. 날라가야 돼 바로. 이게 단점이 이거야. 좀 내가 여기 앞에 지금 뭐 하나 있었거든. 텔레포트가 미세하게 잘못 가졌어. 젠장. 자, 잠식 됐고요. 저 끝에 한 명 정보 얻었고. 잘못 터졌는데? 여기다. 아, 잘못 터뜨렸는데?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기만 해도 잡을 수 있어. 그래도 시계라서.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세팅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 다시 걸고 한 명 잡았어. 뒤에다 깔아놔. 이발장기. 네, 교통의 요지에 깔아놓은 게 다 박살난 게 너무 커요. 한 명. 벽그 전문. 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밟아도 능동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도 설치하고 가요. 나름 낚시였거든요. 겉더 그리는 척 먹힌 것 같아요. 잡았고 여기도 한 명 있죠. 이거 견제 들어가는 거면 되게 좋거든. 아 되게 좋다. 진짜 좋다 이거. 이거 못 키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살린 타이밍 기가 막히네. 맞아주려고 하고 이것도. 됐다 됐다. 이리로 가는 척. 때리는 것보다 칼질 안 맞는 게 더 중요해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심리전을 걸어야 되다니. 이거 바로 살리겠다. 아 뭐야 안 맞았어 얘가? 아 게임 터졌다 이거. 일단 교통의 요지에 잡긴 했는데 저 방금 얘가 걸려있던데 바로 발전기 옆에 있는 거 있지. 나 왜 한 방 안 들었어. 한 방이 없잖아. 바베켄칠이 뭔데. 왜 들고 있는데 이거. 왜 들고 있는데 이거. 이거 아직 모른다. 혹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른 직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됐어. 이거 옛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일로 갔다. 좀 됐어 이거 나온지 한 1년 정도? 옛말입니다 이거. 모니터 있어야 되는데. 아직 퍽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갔다 오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 가능해요.
요청이 오지. 자, 찾아냈거든. 아, 잘못 갔어. 이게 에임이 되게 중요해서. 헤드하드. 헤드 잡았어. 2차전 살리러 가거든. 님이 못 하시는 건 도대체 뭐죠? 오른쪽. 말라 죽을 때까지 버틸라는 거였다. 놀라 가지고 이제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제 창문 밖으로 나간 건데. 아이고요. 방금 거는 실수죠. 실수죠, 방금은. 잠깐만 나갔는데 이거? 잠깐만 빨리 못 찾으면 나갔는데? 맞다. 팔찌르기. 자! 승부다! 3 4 내려놓을 거지롱. 팔찌 안 맞을 거지롱. 야고르게 죽여줍니다. 그 한판에 갈지대기는 한대만 맞읍시다.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맵이 좀 잘 떴어요. 이 맵 진짜 좋아. 좋았어. 얘 해거한테는 되게 좋은 맵이거든 이 맵이. 아이버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칼찌가 없는데 오버하는거 아니냐고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짜잔! 칼찌가 있었습니다요. 3칼찌, 4칼찌였네. 4칼찌, 4칼찌였어. 야, 승부라며, 승부라면서. 나 자신과의 승부. 네, 말했지. 저기 함 지뢰가 4개가 있어요. 저기서 칼찌르기를 먼저 맞고 시작하면 져요. 힌트카라는 없는 턱이었다. 한 번도 생각 못했나? 아무튼 상황이 잘 안 났었는데 저기서 예, 일반적으로 게임을 할 때 칼찌르기를 맞고 시작하면 져요. 그러니까 올킬 각이 안 나와. 보통 상황에서. 와인드 투구 몇 분? 고문 나머지 자유 투구 해주실 수 있나요? 투구 한번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까 말할 때 칼찌 집착자는 먼저 쫓으면 안 된다고 시작할 때 말하고 했죠. 만약에 맨 처음 잡은 에이스가 칼찌 주변에 갈고리가 없어서 칼찌르기를 성공을 했으면은 게임은 터져요. 거기서 그냥 펑 터지는 거야. 킬러한테 제약이 엄청 많은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다가 엔듀링을 낄 수 없잖아. 얘가 뭐 판자 맞는 스타일도 아니고.